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장로회는 제23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는 영남신대 안승호 교수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펼치는 여성 지도자들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994년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되어서 많은 역할을 여장로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방에 있는 포항 장성교회에서 이렇게 23회 세미나를 개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